그냥 갈까? 아우 이거 쉽지 않네. 아니 바람 방향이. 기름이 좀 없는 부위를 먹어봐. 아 오빠, 아 뭐야? 왜? 뭔데? 뭘? 아니 봐봐, 이거 이렇게 굽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이 오빠. 어떻게 해서 익으면 되지 뭐. 뭐. 아 이렇게 하면은 기름이 안 떨어진대. 끝을 타고 흘러서 사이드로 떨어진대. 아 어? 야 이거 안 되는데? 고기 한번 이제 뒤집어 봐야 되지 않을까? 아, 불하고 너무 멀다. 고기 한번 뒤집어 볼까? 아, 왜 자꾸 어? 어, 왜 자꾸 어? 야, 조용히 해, 조용히. 두 개 앉아. 조용히 해, 조용히. 아, 줘봐, 줘봐. 아, 이거 하나 아깝다. 아유, 참. 근데 이게 금방 탄다, 진짜 불이. 야, 왜? 이거 숯집 깨웠어. 어쩐지 집게가 크더라. 잘했어. 아, 닭목살 맛있겠다. 닭목살도 좀 같이 올려보자, 얘는, 오빠. 얘도 다 굴러 떨어질 것 같은데? 잘 얹어봐, 굴러 떨어지지 않게. 가운데 쪽으로, 어, 그렇지. 어, 거기, 거기. 아, 이게 요즘에 핫한 거야? 어, 특수 부위. 와, 난 닭 시켜도 목만 안 먹는데. 오빠는 삼겹살 먹어. 됐다, 어, 맛있겠다. 일단 냅둬보자, 냅둬보자. 언니 안 추워요? 괜찮아요? 아니 추워. 나 발가락 뚫려 있잖아. 언니 어그시 지금 어그시네요. 선글라스 없냐? 아우 연기가 언니. 그냥 아우. 아 근데 여기가 원래 이런 분위기가 아닌데. 수경이라도 좀. 어떡해. 야 진짜 화사야 쇼를 한다 진짜. 어떡해 오빠. 오빠 내가 할게 그러면. 여기로 나와봐. 됐어 됐어. 여기로 나와. 아우 눈 따가워. 오 구워지고 있어. 구워지고 있어. 야, 이거 숯불 양념 냄새 되게 좋다. 세 명이니까 버섯 3개 올릴게. 아, 오빠 너무 고난이도야. 너는 할 수 있어. 그래, 알겠어. 열심히 해볼게. 달심 생각보다 잘하잖아, 알지, 이런 거. 아, 그럼요. 와, 진짜 하게 만들려고. 파도 레벨이 높아, 지금. 야, 이 토마토 굽는 거 진짜 대박이다. 아, 이거 올리신 거예요? 어, 이거 좀 어떻게든 좀 구워야 되니까. 아, 일단 진짜 괜찮아요, 언니. 왜, 왜, 왜? 미안합니다. 왜, 왜? 미안합니다. 도마도? 레벨 10이다, 도마도. 저건 더해요. 도마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내가. 도마도 하나는 구워야지, 그래도 이 맛있는데. 아, 여기서 구우면 다 떨어질 것 같아요. 좋다. 이제 좀 뭔가 그림 나오네. 와,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다 익었다. 이거 식기 전에 먹어야 돼. 어, 진짜? 어? 어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우, 맛있다. 아, 맛있다. 아우, 맛있다. 맛있겠네. 잘한다, 안은진. 잘한다. 맛있어, 맛있어. 야, 춥지는 않지. 어, 생각보다 먹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 아니야, 불 앞에 있어도 괜찮아. 맛있다. 맛있다. 눈이 갈수록 많이 오네, 아주. 이 그림이 대박이야, 지금. 화사야. 하늘이 돕네, 이 프로를. 저기 봐봐, 여기 조명 있는데 눈발 좀 봐봐. 야, 이거. 아, 야, 화사야, 되게 좋다, 날이. 야생이다 야생. 어. 야 이거. 야 음악쇼 아니었어? 음악 예능 아니었니? 아. 지금 예능인 두 명 아 배우였지? 배우야. 모델하고 배우 오니까 밖에서 눈 오는 날. 아. 고맙다 화사야. 와 저 왜 하늘 봐봐 하늘. 야 대박이다. 오빠 찍게 긴 거 줘 봐봐. 야 화사야 분위기 있다. 어? 오늘 지금 셋이서 이렇게 눈 맞는 것도 처음이에요, 지금. 나 솔직히 화사야 놀러 온 것 같고 되게 좋아. 그래요? 응. 아, 닭목살 너무 맛있다. 엄청 고소하고 쫄깃쫄깃하다. 진짜. 그거 잘라줄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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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잘라줄게. 아, 이거 배워먹을게요.
큰 게 맛있는데. 그냥. 그게 아니 안 돼. 이런 게 쌓인다고. 아 저 오빠 오빠 앞에 있는 거 좀 태우지 말라고. 와서 타고 줘 해가지고. 아 왜 이래? 아니야? 안 돼 안 돼. 오빠도 먹지 마. 여기 있잖아. 오빠 안 탄 거 있잖아. 아니 탄 게 맛있는 건 아는데 안 돼 안 돼. 오빠 여기 앉아서 관리 좀 해줘. 알았어. 눈이 매워서 앞이 잘 안 보여. 왜 그쪽으로 앉았어? 좀 내 쪽으로 와. 좀 다정하게 아이고. 얘기할 수 없어? 웃으면서? 야, 너 운전도 했잖아, 오늘 1시간 5분 동안. 얘가 한 거 아니야? 내가 했어. 어? 못하겠다고 그러잖아. 뭘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오빠가 불편할까 봐. 너 운전 잘하잖아. 아 그렇긴 한데. 얘 장난 아니야. 얘 운전 진짜 오빠보다 훨씬 잘해. 네가 내 차를 타봤냐? 타봤냐고. 아니 어쨌든 얘 내가 20년 운전했거든? 얘가 나보다 잘해. 난 얘 모르는 거 타봤거든. 저 하사 이제 어? 뭐 해? 라면은 안 먹어요? 먹자! 그죠? 나는... 오빠 제가 끓여올게요. 알았어. 너 들어왔다. 갑자기 화사쇼가 아닌 느낌이에요. 지금 관찰 프로그램으로 지금 돌아가는 느낌. 아 이런 회차 이런 회차도 한 회차 정도는 있어도 괜찮아요. 네. 1부에 박진영 선배 나왔을 때. 2부는 누가 나왔지? 몰라 완전 뮤지션. 아, 헤이즈. 2부에 헤이즈 박진영 헤이즈 우리예요? 큰일 났네. 아, 열이 열심히 안 해야겠다. 결이 안 맞아. 아, 좀 미안해지는데? 저 사람들 너무 막 사는 거 아니냐고. 저희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아, 맛있겠다. 어, 우리 밥 먹으러 온 거 뭐야? 음악 방송인데 계속 먹기만 하고 있어.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에요. 근데 원래 노래는 밥심이에요. 아 진짜. 그래 그냥 앉아 있어요. 괜찮아요. 어우 라면 냄새 아주. 맛있겠다. 아 얘 라면 끓일 줄 아네. 그러니까 와 화사하면 또 먹방이지. 아 이거 면을 안 풀어지게 어떻게 이렇게 잘 끓였지? 오빠 순두부 먹죠? 어 좋은 거. 계란은요? 와 계란 아무나 주는 거 아닌데? 계란을 이렇게 안 풀어지게 와. 끓인 거 진짜 완전 대박이다. 와 여기 와 너 진짜 라면 잘 끓인다. 아니에요. 자 이제 앞으로 할 게 많으니까 이거 많이 먹어두셔야 돼요. 이제 뭐 하나밖에 안 남았구만. 와 맛있다 화사야. 어때요 화사쇼? 응? 화사쇼 어때요? 잘 될 것 같아. 아 아니 우리가 약간 패 끼치는 느낌이야. 아 뭔 소리야? 아 그래도 오늘은 약간 컨셉추얼한 아, 그쵸, 날이니까. 그쵸. 네. 야 그럼 화사 이거 먹고 바로 노래해? 맞아 오빠 한 건 하고 가야 돼요. 이따 윈드밀이라도 하고 와. 어? 나 근데 브레이크 댄스를 진짜 좋아하거든. 윈드밀 해봐. 아니면 나이키라도 한 판 해. 나 진조 크루를 진짜 좋아해. 진조 크루의 옥토퍼스라는 친구를 너무 좋아해. 아 진짜? Let's go! 자, 첫 오프닝 무대는 시현 오빠. 아, 나 먼저야? 오, 예! 대배우 시현 오빠. 아. 부산에 가면이라는 노래를 선곡을 했습니다. 네. 올해 안 내려가다 보면 이제 고향이 많이 변해가고 제가 이제 익숙하게 느꼈던 것들이 많이 변했다라는 느낌을 많이 주는 그런 노래거든요. 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가 안 되는 게 없어요. 에코 좀. 아, 에코랑 혹시 원하는 특수 효과 이런 거 있어요, 오빠? 부산 바닷가를 CG로 좀 넣어주십시오. CG로 오빠를 없애고 싶다. 여기 좀 드라이 아이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걸로 좀 바다를 표현을 한번 해보시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그런 게 있어? 스모그가 있어요? 네, 여기. 오빠 밴드 연주에 노래하는 거 처음이죠? 처음이죠. 아, 죄송합니다. 다 처음이시구나.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렛츠 고! 렛츠 고!
가면 다시 너를 볼 수 있을까? 다시. 야, 오빠 스모그 머신도 오빠를 거부한다. 산에 가면 다시 너를 볼 수 있을까? 고운 머리결을 흩날리며 나를 반겼던 생각 없이 찾아간 광안리 그때 그 미소가 그때 그 향기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잘 불렀어. 아, 근데 나 오빠 이렇게 진지하게 노래 부른 거 처음 봤어요. 아, 노력했습니다. 진짜. 네. 아, 근데 우리 저기 밴드 여러분들 굉장히 의욕상실한 표정이. 아니요. 아, 너무 좋지 않았나요? 하는 거 보고 그냥. 그러실만해. 날 또 해야 되잖아. 아니요. 또 해? 아니, 어? 아까... 노래를 또 해? 아니, 당연하죠. 오빠, 이거 음악 토크쇼예요. 음악 쇼. 자, 이제 갓 데뷔한 아주 정말 따끈따끈한 신인 가수가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혜진 언니.
재밌다. 아, 자 매맛을 한번 가볼까요? 아, 네, 약간 반칙인 게 화사가 도와주기 왜요? 때문에. 아니죠. 아니, 저는 이게 뒤에 네. 곡이지 않습니까? 네요. 자. 네, 처음이자 마지막 무대. 아이, 뭔 소리야. 어, 진짜예요. 다른 데 가서 이 노래는 부를 계획이 없어요. 앞으로도 영원히. 자, 그러면은 한혜진 씨의 데뷔 무대 한번 보시죠. 화이팅! 벌써 몇 대째인지 아직도 우린 서로 짝이 없어 야단해 기울인 술잔 수백 번 여전히 짠한 우리 사이는 잘못됐어 솔직히 가끔씩 나 혼자 상상하지 네 코트 네 코트 주머니 속 잡은 두 손 네 맘이 궁금해 넌 내 앞에서 외롭다 말해 이건 뭔가 잘못했어 지금 눈 오는데 넌 어디서 뭐해 오늘따라 왠지 네가 보고 싶어 어색해질까 숨겨왔던 맘 내리는 눈에 가득 담아서 전해줄 거야 불빛이 반짝거리는 이 거리 속을 가로질러 너에게 가는 중 어디에 있니 예쁜 얼굴이 눈에 들어와 널 바로 알아챘지 별거 없던 하루하루가 특별해지는 날 널 만나는 이 순간인걸 너는 알까 있어준 건 다름 아닌 너였어 눈이 쌓여가네 내 맘은 애타네 여기 잠깐 앉아있다 가고 싶어 어색해질까 숨겨왔던 맘 내리는 눈에 가득 담아서 전해줄 거야 혜진아 너 크리스마스 때 뭐해? 아주 그때 스키장 가기로 했는데요? 어?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아 죄송해요 언니 죄송합니다 아 나 데려가 언니 왜 그러세요? 아 데려가 아 왜 그러세요? 지금 눈 오는데 너도 옆에 있네 오늘 부처 우리 손 잡아도 될까 어색해질까 숨겨왔던 맘 내리는 눈에 담아서 전해줄 거야 재밌죠? 뭐 어땠어요? 저희 노래하는 거? 내 아, 노래 점수는? 솔직히 언니 솔직히 잘하지 않았어요? 생각보다는 잘했던 것 같아요 달심 달심은 70점 정도 드리고 화사 씨는 96점 드리겠어요 엄마 내 노래는 85점 정도